어머 어머 아빠. 어머 어머 어머. 우리 이쁨 딸 순옥이구나. 어? 아빠 들어가요. 그래. 세상에. 아니 그 기세 등등하시는 양반이 어떻게 된 거야? 미안 미안해요. 내가 술 한잔 했어요. 순옥아 나가서 아빠 물 좀 갖다 드려라. 네. 아이고 미안해.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시킬 줄 몰랐는데. 여보 나가 어리석었어요. 나가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. 여보 나 괜찮아요. 나 당신 만나서 이날 이때까지 몸고생 마음고생 한 번도 안 하고 호강하며 살았잖아요. 그것만 해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. 나 당신 원망 안 해요. 여보 내가 당신하고 순옥이한테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많이 아파. 아니에요.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. 그리고 우리한테 순옥이가 있잖아요. 그래 우리 순옥이 잠깐 다 순옥이가 있었지. 순옥이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게 우리 열심히 살아요. 부모로서 그게 할 일이에요. 고마워요 여보. 고마워. 아빠 물 드세요. 그래 우리 딸 고맙다. 순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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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옥아. 오빠 오빠 여기 어떻게 알고? 왜 몰라.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지. 아이고 용칠이 왔어. 세대 아줌마 안녕하세요. 아휴 그래 난 안녕하긴 한데 너도 참 별정이다. 아이고 니네 집도 난리통일 텐데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고. 니네 엄마도 앞날이 캄캄하겠다. 캄캄하겠어. 아줌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. 우리 엄마한테 전 태양이라고요. 근데 왜 앞날이 캄캄합니까? 화나지. 아이고 말을 청산유수네. 아유 근데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. 사람이 아직 조용히 쉴 수가 없네. 쉴 수가 없어. 누구세요?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? 저는 최진심인데요. 누가 이름 물어봤어요? 아우 이 집에는 왜 이렇게 묘한 사람이 많아. 여기 사세요? 앞으로 우리 순옥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. 누구? 그때 애인? 아니에요 그냥 아는 오빠예요. 오빠 좋지. 오빠가 다 아빠 되고 그러는 거야. 그렇죠. 근데 영치씨 아니 어떻게 대기 엄마 아빠는 주인집이 이렇게 된 판국에 코빼기도 안 미쳐? 아줌마 하긴 그나저나 용치씨는 좋겠다. 뭐가요? 아유 옛날에는 순옥이하고 좀 신분 차이가 나서 좀 그랬지만 아 이젠 마음 놓고 만나도 되잖아. 뭘 모르네.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신분 차이라는 건 더더욱이 없는 거지.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뭘 몰라. 오빠 잠깐 나 좀 봐. 왜? 오빠한테 뭐 할 말 있어? 오빠 이제 오지 마. 뭐? 아니 왜? 오빠 마음은 고마운데 난 불편해. 뭐가? 난 네 얼굴 하루라도 안 보면 잠이 안 와. 그러니까 오빠
그래. 오늘은 그만 들어가라. 내일 또 올게. 수록아. 이사 잘한 거야? 네. 기분 괜찮니? 네. 근데 나쁘지 않아요. 그래? 늦어서 그만 들어갈게요. 나 순옥이 너 믿어.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절대 용기 잃지 않을 거라고. 네가 나한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절대 울지 않을 거라고. 그래 오빠, 나 절대 울지 않아요. 절대로. 안녕히 가세요. 않겠다고,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고 스스로 이를 악물었지만 인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감춰졌던 슬픔이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지는 순옥입니다. 사랑하는 인호에게 기대어 제발 날 위로해달라고,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고 싶지만 이노마저도 자기처럼 가슴이 아파질까봐 그저 마음속으로만 슬픔을 사귈 뿐입니다. 아니 도대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, 말을. 아니 아무 소리 마라.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. 아니 세상에, 내일 이사를 간다면서. 아, 집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이삿짐만 싸라. 아니, 아유. 어 그래, 우리 딸. 어. 짐은 다 챙긴 거야? 네, 뭐 챙길 것도 별로 없어요. 근데 아빠, 우리 어디로 이사가요? 알 거 없어. 네? 그런 게 어딨어요. 내 말이 그 말이다. 감히 우리 집을 함부로 털어? 아니 누군지 간두컨에. 아니 저기